네, 안녕하세요. 빅스타 표정입니다. 오늘은 네, 시어로 렌즈스 표지 찍으러 왔습니다. 몸을 급하게 준비해서 잘 나올 수 있으려나 걱정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더입니다. 김동현 선생님이시고요. 주도 아니죠? 김동현 선생님. 오늘 1일 1일 트레이너로요. 개인 트레이너로요. 여기 저랑 이름이 같으신 동현이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이제 멤버 형이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렌즈에서 찍는데 보러 와야죠. 다른 형들은 안 보러 왔지만 저는 그래도 휘뚜기 형을 좀 사랑해서 왔습니다. 아니면 약간 뒤로 한 번. 야, 갔다 형 찍은 거 한번 보여줄게. 우와, 그쵸. 실제보다 좋지? 네, 그럼 진짜 좋지. 동영이 한번 가는 거. 표지 실릴 수 있다는 거였지. 너무 영광이고. 그 남자들은 또, 남성분들은 또 한 번씩은 그런 자기 몸이 제일 좋았을 그 전성기. 딱 그 사진으로 많이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누드 사진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이때를 다시 추억해보면서 사진으로 이제 추억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아들한테
제 이제 2세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빠였다고. 어떻게 에이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사실 되게 찍고 싶었거든요. 성악이는 엄청 찍고 싶어 했어요. 이거 진짜 성아, 이번에 형이 렌즈를 먼저 찍게 됐다. 흔치 않은 기회라서 최대한 이제 찍으면서 기자님한테 저희 멤버 중에 또 성악이란 친구가 하지만 오늘 동현이가 먼저 동현이가 왔다는 거, 동현이가 온 거에 대해서 저 너무 기쁘고 고맙고, 그래서 성악이보다 저는 기자님한테 동현이 얘기를 좀 저희 멤버 몸을 좀 이렇게 특징을 따지면 성희는 어깨가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동현이는 여기 가슴 근육이 엄청 좋고, 저는 대피 전 복근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그냥 자신 있는 부위들인 거죠. 레완이는 멤버들 다 찍어, 나중에 진짜 다 같이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지는 뭐 달아주지 않고 그냥 속지에 이쁘게 딱 한 컷 정도, 아니면 꼭 이 맨젤스 안에서도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말 쓰잖아요. 여자분들 머리에 이거 토끼 리본 그 뭐냐 이거 머리띠 하고 흰티 입고 진 입고 맨발로 이렇게 가지고 다 같이 에이 우정 사진 막 이런 거 찍잖아요. 이런 데서 그렇지 대여섯 명에서 막 이렇게 찍거나 뭐 다 같이 뭐 앉아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다리 꼭 이렇게 밀어서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표지에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고 네 널리네요.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